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전통기업들의 변신이 화제입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지만 변화에는 보수적이던 기업들이 친환경 소재로 옷을 갈아입자 시장은 투자로 답했습니다. 안정적인 본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대표주자는 고려아연입니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은 원자재 관련주에서 배터리 소재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해 자회사 KGM을 설립하고 전해 동박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배터리 관련주 랠리에 동참을 하며 주가도 지난달 18일 사상 최고가인 62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건축자재 기업인 동화기업은 2019년 동화일렉트로라이트를 인수하며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일렉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의 포장재 전문 기업인 동원시스템즈는 잘 나갈 때 다음 어장을 준비했습니다. 참치캔을 만들던 이 회사는 2012년 알루미늄 전문 기업 대한은박지를 인수하고 2016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양극박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으로 꼽혀왔던 만큼 서학개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테슬라 주가는 11.99%가 떨어진 1023.5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낙폭은 올 들어서 가장 컸습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16.78%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자 우리 증시의 2차 전지주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이 3.9%, 에코프로비엠 3.3%, LNF 6.73% 하락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뒤 보유 주식의 10%를 매도할지 여부를 묻는 설문을 트위터에 진행을 했고 설문 참여자의 50% 이상이 머스크의 주식 매도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SM의 자회사 DOU가 코스닥 상장 첫날 종가로는 따상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입성을 거뒀습니다. DOU는 공모가의 두 배인 5만 2천 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상한가인 6만 7,600 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인 끝에 상한가의 2% 정도 모자란 6만 6,500 원에 마감됐습니다. DOU는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버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한 명당 4,500 원의 구독료를 내면 아티스트와 소통이 가능하고요. 현재 23개 기획사에 229명의 아티스트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주주는 SM의 100% 자회사인 SM 스튜디오이며 지난 6월 JYP가 2대 주주로 합류했습니다. DOU는 지난달 25일과 26일에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코스닥 시장 역대 세 번째 경쟁률인 2001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2만 6천 원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NFT와 이커머스 사업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어제 1,1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최대 주주인 초록뱀 컴퍼니 250억 원, 롯데 홈쇼핑 250억 원, 빗썸코리아 100억 원, 비덴트 50억 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신규 유입 예정 자금을 합쳐서 3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파트너사들과 협업은 NFT와 이커머스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NFT 사업은 빗썸, 위메이드,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등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의약품청 승인 예상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4.14%가 오른 21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유럽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의 판매를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약품청이 이번 주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생치료제 두 종류의 판매를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세미시스코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쌍용차 인수와 무상증자 겹 호재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한 달 사이 300%가 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최근 세미시스코의 관계사 에디슨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주가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최근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일 쌍용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도 주가의 호재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미시스코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거래가 활발해진 데다 시장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쌍용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박진우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시장은 최근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엮인 게임류 등 극히 일부 종목에만 매기가 집중되며 지수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쏠림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은 최근 SK하이닉스, 삼성, SDI 같은 대형 IT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은 실적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패키지 기판 업체입니다.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침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인 침텍은 최근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500억이라는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며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추세는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1조 5천억 매출에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현재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는 지난 2018년 대덕 GDS와 합병, 19년 대덕 지주사 대덕과 분할 이후 꾸준한 설비 투자, 업황 호조와 만나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필리핀 공장을 청산하는 등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부를 접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진을 개선해 주었고 특히 내년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자동차 전장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점만 아닙니다. 2022년 예상 실적은 1조 1000억 매출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리아 서키트는 업력이 50년이 넘는 전통의 강자로 최근 경쟁사의 사업 중단에 따른 당사 이익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판에서 2028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캐시카우로 확보했고 연결 대상 자회사인 시네틱스와 인터플렉스 시청도로 높은 성장이 기대됩니다. 내년 실적은 1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900억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3개 기업 꼽아주셨는데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